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올겨울. 부부는 휴일을 맞아 미뤄뒀던 눈 치우기를 하는 참이다. 이 사람 처음에 와갖고는 눈길을 걸을 줄 몰라갖고 그냥 평지처럼 터벅터벅 걸다가 넘어지고. 우리는 넘어져도 요령 있게 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넘어지면 있는 그대로 넘어져. 아, 그냥 넘어가지는 거죠. 응. 뭐 요령이야. 요령이 없어 넘어지는 거지. 눈을 처음 봤을 땐 하늘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내리는지 놀랍기만 했다. 먹. 먹이 오라는 얘기예요. 먹. 아니 빨리요. 엄마, 마. 그래, 우리는 엄마. 한 번에 마. 아이를 봐주기 위해 와 있는 친정 엄마다. 이게. 추우세요? 추워서. 마, 혼자 내 눈 염어서 봐야 나. 네. 요즘 춥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친정엄마. 그래도 난생 처음 보는 눈은 친정엄마에게도 신기한 볼거리다. 눈을 치우다 말고 모녀 간의 눈싸움이 벌어졌다. 우리 눈사람 만드니까요. 눈사람을 만드는 척하더니 백기를 들어도 봐줄 기미가 없자 남편 서기 씨 냅다 주랭낭을 친다. 에이, 아이고, 아유 미쳤네. 뭐 좋아? 어휴 시치요. 이 사람 눈 뭐 평생에 몇 번 봤어요 이제 저 사람 시주 와서 보고. 와이. 재밌게 노는 소리가 들렸는지 집안에 있던 딸 예원이가 밖으로 나왔다. 야, 왔어. 찾아야지. 시다. 외딴 집이라 동네에 친구가 없어서 예원이와 놀아줄 사람은 가족뿐이다. 누군가에겐 힘들기만 한 일. 하지만 내양나 씨 가족에게 눈치 오는 일은 즐거운 노동이다. 그날 오후. 불쌍해 내 차. 서기 씨가 트렁크 가득 볏짚을 실어 왔다. 키우고 있는 소들에게 줄 겨울 양식이다. 올해는 눈 많이 와서 비도 많이 오고 지푸라기 못 걷었어요. 그 수입 했어요. 많이 비싸요 이거. 눈길이라 차가 내려가지 못해 축사까지 집단을 일일이 날라야 한다. 내리막길 운반을 위해 생각한 궁여지책인데 예원이의 훌륭한 썰매가 되었다. 나와. 물론 급하게 만든 썰매라 부작용은 좀 있지만 예원이에겐 이만한 놀이가 없다. 에, 놀이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라도 놉니다. 이게 아주 애가 눈에 빠지고 고생해요, 애도. 집이 눈에 고립된 와중에도 재미거리를 찾아가는 부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양나 씨는 이곳에서 버티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해마다 그 겨울이면 꼭 한두 차례 이 고생을 해요. 아, 살기 힘들어요. 이 사람은 시내 가면 됐지. 이 사람은 시내로 이사 가세요. 예.
학교 다니면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서 어떻게 학원을 보내냐고. 나도 한 덩어리씩 해야 돼. 두 덩어리 못 씹어. 서기 씨는 해가 갈수록 체력도 조금씩 달리는 것 같다. 시내로 나갈 거야. 그치, 재원아? 왜 너 안 와? 재원이나 아빠하고 여기서 살 거지? 그거 봐. 재원이는 아빠하고 여기서 산대. 어렵게 공수해온 볏짚이 드디어 주인을 만났다. 우리 보물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예원이 시집 갈 때도 이거 팔고 가야 돼. 알았어. 한편 서기 씨는 소에게 줄 물을 뜨러왔다. 이런 산골에서 힘들게 소를 키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가 올해 60인데 앞으로 사회생활 해봐야 몇 년 하겠어요. 그 사회구슬 열리면은 나 없어도 집사람 뭐 장인장모랑 같이 살 수 있으니까. 네, 장인장모 뭐 돈에 큰 욕심 없으니까요. 네, 생활이 되지 않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아내와 딸의 미래를 생각하면 서기 씨는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다. 레앙나 씨는 결혼 전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동생이 대학을 좀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런 거 동생이 좀 뭐 조금이라도 제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서 왔어요. 뭐 제가 마음 아픈 거나 뭐 그런 거는 안 하고요. 거의 가족만 생각하고 왔어요. 그때는. 캄보디아의 가족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됐다.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엄마 가서도 그리고 예원도 잘 키우고요. 레앙나 씨는 한국에서 꾸린 새로운 가정도 잘 지키고 싶다. 다음 날 아침. 우리 딸 이리 와요. 부부의 활력소 예원이가 잠에서 깼다. 잘 잤다? 잘 잤어, 딸? 이따가 할머니랑 밥 같이 먹어, 알았지? 예원이의 모닝포. 이번엔 아빠 차례다. 아이고, 아이고, 딸, 아이고, 딸. 예원아, 아빠 어떻게 생겼어? 어? 아빠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할아버지 같이 생겼어? 아빠가 아빠 같이 생긴 무슨 할아버지 생기냐? 맞아. 아이. 아빠는 아빠 같이 생긴 거야. 어떻게 생겼어도 아빠 같이 생겼다 그래? 네. 연아 엄마 갈게. 안녕. 안녕. 잘 있어? 밥 잘 먹고. 예원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레앙나 씨가 출근길에 나선다. 이번 겨울엔 진짜 추워요. 눈도 많이 내리고요. 그새 얼어버린 머리카락. 출근을 하기 위해선 매일같이 산길을 10분씩 올라가야 한다. 힘들어. 힘들어. 원래는 레앙나 씨가 직접 차를 운전했었는데 길이 꽁꽁 얼어버린 탓에 요즘은 남편이 데려다 준다. 갈게. 안녕. 잘가.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
남편분은요? 다른 공장 가요. 레앙나 씨가 일터에 들어선다. 안녕하세요. 한근은 적당량이고요. 많이 드시면 한근 반 정도. 네. 마트의 정육 코너에서 일한 지 이제 6개월째. 벌써 고기 박사가 다 됐다. 맛있게 드세요. 세트 몇 개요? 내가 할게요. 어서 오세요. 8명인데 8개 사면 남을까요? 남죠. 8은 16인분이에요. 아, 그래요? 8명 하면 5근? 아, 5근. 뭐 5근은 괜찮아요. 한국에 오면 직접 돈을 벌어 캄보디아의 가족을 돕고 싶었던 그녀. 취직되던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저기요. 맛있게 드세요. 네. 내가 시저귀가 잘 들어. 들어가요. 이렇게 실수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실수요? 많죠. 실수하면 아저씨 막 야단했죠. 저는 조금 이게 느린 편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 좀 빨리빨리 막 그랬잖아요. 네. 특히 요즘은 예원이를 봐주는 친정엄마가 있어서 마음 편히 일하고 있다. 그 시각 친정엄마가 예원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집을 나선다. 헌데 집이 산 중턱에 위치한 탓에 어린이집 차가 집 앞까지 못 올라온 지 오래. 산길을 걸어 내려가야 차를 탈 수 있다. 예원아.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예원이 마음을 잘 아는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잘 챙겨주니 예원이는 외할머니가 오고 난 후로 키도 크고 몸무게도 부쩍 늘었다. 행여 손녀의 신발이 다 젖을까 싶어 결국 예원이를 들쳐안고 산길을 내려온다. 예원이 좋아. 집에서 어린이집 차가 다니는 도로까지는 무려 1km. 혼자 걷기도 힘든 눈길을 손녀까지 건사해서 가려니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일찍 품을 떠난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행복한 친정엄마다. 기다리던 어린이집 차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벌써 6개월째 예원이를 챙겨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외할머니. 무사히 예원이를 보내고 나면 또다시 그 길을 되돌아와야 한다. 아이 좀 짜르다르라. 뜨. 뭐 타이 뭐 쪽 하이 영. 하이 다. 뜨더 준 뜨랑 난 뜨. 핫. 다이. 너 펠 마 빈 뜨. 곤. 테 마 뜨 마 비 뜨 까 빈 영.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얼른 돌아가고 싶지만 아직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사는 아주 그런 때 그 집안 집집로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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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mơ nghe mơ thao ai tê hay giang tiết kịch bộ ôn riêng nơi한참 일에 전념하고 있는 서기 씨.
젊었을 때 인테리어 일을 했던 서기 씨는 지금은 난로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생각이다. 일하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요. 저 집사람보다 우리 예원이 걱정이 많이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하면 어떠든 잠도 잠 안 오고 그래 걱정이 많습니다. 아내와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그다. 저녁이 되자 출근할 때와 똑같이 부부가 한 차를 타고 돌아온다. 내가 들을까? 이거. 그래, 그래. 이거.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둡고 미끄러운 밤길. 그 길을 서로를 의지해서 걷는다. 나왔다. 집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원아, 엄마 왔다. 아유, 아유. 밥 안 먹었어? 밥 먹었어? 뽀뽀 해줘. 아유, 고마워, 아빠도. 뽀뽀. 아유, 고마워. 생각하는 것도 조금 틀려지고 이제 가까이 하고 싶은데 이게 조금 갭이 있어요. 그날 밤 캄보디아에 있는 동생과 전화 통화를 하는 친정 엄마. 서기 씨의 휴대전화를 빌린 것이다. 그때 갑자기 아내를 부른 서기 씨. 어째 서기 씨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보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 거지만. 그 이후로도 통화가 계속되자 방으로 쫓아 들어가는 서기 씨.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렇게. 아? 12만 4천 원. 이 61만 7천 원. 돈이 없어서 다 나가지도 못했어요. 이거 봐봐요, 이게. 이게 37만 원. 엄마한테 나 줄까? 30만 원이 더 나가야 돼요. 그냥 사. 그냥 뜯다 받는 돈까지 다 뜯는 거고. 요 12만 4천. 지난달에 쓴 전화비가 70만 원이 넘게 나왔다는 거다. 이것이 12월 카드 요 카드 내 카드로 나가는데 12월 카드 이용 대금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12월에 나가는 거고. 응? 레앙나 씨는 캄보디아가 그리운 엄마를 이해한다. 다 했어요? 예, 다 했어요. 뭐가 기분 나빠? 기분은 전화할 때는 30분, 1시간이나 전화하는 거지. 기본이에요? 네. 30분, 1시간이? 예, 좀 이해해 주면 좋겠어. 예, 이해를 하는데요. 이 동그란 거가 이해를 못 해줘요. 그거 많이 벌으면 됐죠. 많이 벌긴 어떻게 많이 벌어요? 어디 가서 금켜봐요? 하나도 할 수 없고요, 뭐. 필요할 때 전화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웃집에 누가 아파, 뭐 옆집에 뭐 개가 어떻게 돼서 이런 거지 아무 모르는 거야 내용을. 기본 30분 해요. 서기 씨는 가운데서 중재를 해주지 않는 아내에게 서운함을 느낀다. 며칠 뒤 빨리 내려와. 레앙나 씨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왔어. 친구. 동갑 친구예요. 잠깐만요. 이거는 동생이고요. 아이요. 모두 가평에 사는 캄보디아에서 시집 온 친구들이다. 남편들은 빼고
여자들만 한 방에 모였다. 캄보디아에 있으면은 또 부모님 걱정 그거 얘기도 하고요. 뭐 옛날 첫사랑 얘기도 하기. 끊는 거야. 끝나와. 재밌게 얘기도 하고요. 고민 있는 거는 같이 얘기하면 또 금방 해결도 하고요. 어떤 고민 얘기하세요? 아이 남편이 왜 돈 달라 그러는데 안 줘 바로 그런 고민. 누가 남편이 돈 달라 금방 줘 누가? 그치 그거 고민이야 문제죠. 모국어로 마음껏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마당에서 작은 파티가 벌어졌다. 고기 박사 레앙나 씨가 직접 고른 삼겹살과 목살. 한겨울에 밖에서 먹는 삼겹살도 나름의 낭만이 있다. 너무 추워서 근데 좋아요. 멋있어서. 누가요? 아니 빵꾸냈어? 고기는 잘 드시네요. 너무 맛있어 잘 먹어. 아 뜨거워서 조심하세요. 레앙나 씨는 남편을 먼저 챙긴다. 닭살 부부요. 멋진 경치와 맛있는 음식이 있기에 추위도 걱정도 잊을 수 있는 시간이다. 아내의 친구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서기 씨가 미리 준비해 둔 게 있다. 눈썰매 왔어요. 와, 우리 딸. 올라가. 추억의 비료 포대 썰매. 서기 씨가 먼저 시범을 보인다. 서기 씨 어릴 적 추억을 아내와 친구들에게도 전해주고 싶다. 야, 다리 올려. 이따 올려. 올해 한국에서 첫 번째 겨울을 보내는 이 친구는 제대로 신고식을 치른다. 재미야. 다시 한 번 더. 아, 내 엄마가. 여기 재밌다. 처음 탔거든요, 이거 집에서. 진짜 재밌네요. 장모님, 이리 오세요. 사위하고. 한번 타세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직까지 서먹하기만 한 장모님. 서기 씨가 먼저 용기를 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다 보면 어느새 부쩍 가까워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럴 때 한번 타봐야죠. 그래 조금이라도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가 있고. 나랑 같이 사이가 좋았어요? 네. 아이고, 사위가 이뻐요? 네. 아유, 그래요? 내 사위가 또 이쁘대나, 오늘따라. 아, 영구야! 모두들 겨울이 주는 선물을 마음껏 만끽하며 또 다른 고향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마음에 새긴다.